안녕하세요. 저는 페이퍼 아티스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국제 페이퍼 아트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최은영입니다. 먼저 저는 공예 작가님들 중에서 본인의 작품을 비즈니스화 하고 싶고 그리고 비즈니스화 하기 위한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팁을 준비했어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공예를 선택하세요 입니다. 대부분 이제 수입을 목표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인기 아이템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크라메, 자수,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꽤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떤 것이든지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려면 수입화가 나기 전까지 버텨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버팀의 기간 동안 그 트렌드가 바뀌면 어떡할 것이며, 그리고 트렌드가 바뀌지 않더라도 나는 이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이 힘들어지시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해서 한다기보단 누가 돈 잘 번다니까, 누가 이걸로 잘 됐다니까 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작가로서의 테크트리를 탄다면은 개인의 만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비즈니스 기회더라도 도전해 볼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1만 정도 됐을 때 유튜버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작가가 아니라 유튜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튜버의 그때 당시의 수익 모델은 10만 정도까지 키워서 광고를 얻는 게 보편적이었으니까 그 모델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페이퍼아트로 광고를 그렇게 많이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작가로서 레벨업, 스케일업을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을 좀 놓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작가라면 구독자 만 명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출판이라던가 수입화 제한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한 것들 아니고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들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분명 들어올 건데 그때마다 물론 이상하다면 하지 말아야겠지만 긍정적으로 제안들을 검토해보고 나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렇지 못해서 달린 기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입화 활동을 하면서 내가 내 작품을 위해서 내가 번 돈으로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도전하시면 조금 더 이런 것에 도전하시는 게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테크트리가 진짜 명확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되게 유명한 작가님들, 기업이랑 콜라보 하시는 작가님들 처음에 도안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좀 공유를 하면서 이제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강의 같은 걸 하시면서 기업하고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내가 번 돈으로 저작권 등록도 하고 하면서 나의 창작물로 비즈니스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델이 부러웠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저의 길을 이제 밟아 나간 건데, 제가 갑자기 30만원 벌다가 1500만원을 이렇게 벌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잘 돈을 벌게 됐거든요, 제 분야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마음 한쪽에 있었어요. 근데 저의 명확한 로드맵이 없었다면은 갑자기 이제 돈을 잘 벌었으니까 갑자기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약간 사로잡혀 있었는데, 지금처럼 꾸준히 내가 가고 싶은 길은 그래도 이거니까 다른 제안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일을 꿋꿋이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잘 벌게 되니까 저한테 이 유튜브 채널을 팔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월급을 줄 테니까 이거를 잘고 운영해줘라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순간순간 그런 유혹들에 휩쓸려서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돈 버는 일을 계속 했다면은 아마도 지금처럼 뭐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자부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작품을 거의 몇백, 몇천, 몇억에도 팔 수 있는 작가로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저의 꿈과 그걸 이루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 네트워킹하면서 느낀 게 진짜 좋아하는 거를 뚝심있게 하시던 분들은 잘 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높은 수익화를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제가 약간 보잘것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누가 됐든 꾸준히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나의 로드맵이 명확하다면은 누구든지 충분한 수입을 올리는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